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저희 그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떤 댓글을 다셨냐면요. 그 이 영상 혹시 보셨나요? 하하하. 저는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카카. 사람들은 이거 보고 또 믿고 따라하겠죠. 이런 댓글하고 유튜브 주소가 달렸어요. 이 주소가 눌러보니까 강형욱이 나오는, 강형욱 씨가 나오는 유튜브예요. 여기 누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산책할 때줄 당기는 강아지.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강아지가 산책할 때 줄을 당기는 거. 그리고 개나 다른 개나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짖고 끌고 가려는 거. 이게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긴 최근에 가장 많은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저도 이런 문제를 한 80%, 90%가 이 문제로 상담을 합니다. 산책할 때줄 당기는 강아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좀 원론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네요 하고 강형욱 훈련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줄을 풀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라. 줄을 풀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게 원론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강아지 줄을 풀어줘 버려요. 강아지 줄을 푸는데 뭐 줄이 달려 있건 안 달려 있건 신경 쓰면 그냥 줄을 풀어버려요 강아지를. 그리고는 아무 데나 뛰래요 그냥. 아무 데나 뛰어가래요 그냥. 강아지가 올 때까지 뛰어가래요. 그럼 과연 이렇게 하면 여기 뭐냐 내 옆에 와서 쉬고 앉아 있는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강아지가 내 옆에 와서 쉬고 앉아 있는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사설 운동장이라도 가서 해라고 하는데 개를 한 번이라도 키워보신 분들은 이게 제가 왜 이걸 주제로 다루는지 아실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줄을 풀어버리면 개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처음에 밖에 나오면 막 뛰겠죠. 줄을 끌고 가던 개니까 막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막 다른 데로 뛰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개 따로, 제가 따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가 제가 뛰는 걸 보고 그쪽 방향으로 뛰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뛰어와도 저를 추월해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쪽으로 오면 또 이쪽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또안 잡힙니다. 근데 개는 한번 잡으려고 하면 그 다음 안 잡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도망가는 게 습관이 돼요. 지는 도둑이 되고 나는 경찰이 되는 거죠. 잘안 잡힙니다. 한번 잡으려다가 놓쳐버리면요. 그걸 알고 미리 도망가 피해버려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지절로 뛰고 나는 일로 뛰는 거고 하나는 보고 따라오지만 추월해서 또 뛰고 일로 가또 추월해서 뛰고 개가 먼저 지치겠어요? 사람이 먼저 지치겠어요? 사람이 먼저 지치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뛰었대도 잡으려면 안 잡혀요. 그러면 개가 지쳐서 나한테 올 때까지 뛰려면 내가 체력이 안 돼요. 근데 용케 걔가 내보다 살이 찌고 체력이 약해서 막 뛰다가 결국에는 걔가 멈춰서서 내 옆에 앉았다고 쳐요. 강형욱 훈련사 말대로. 그러면 막 같이 놀다가 뛰다가 걔가 힘이 빠져서 내 옆에 와서 지쳐서 앉았어요. 그렇게 앉으면 다음번에 산책할 때안 끌고 갈까요? 걔를 한 번이라도 키워보신 분이면 다 아실 거예요. 다음에 줄 메고 나가면 또 기분이 좋아서 또 끌고 나가요. 그리고 풀어주고 놀면, 아, 더 신이 나요. 아, 끌고 나가면 주인이 막 풀어주더라. 같이 뛰어논다 생각하면 더 빨리 끌고 나가요. 빨리 풀어달라고. 풀어주는 자리까지. 그리고 점점 걔가 운동하니까 체력이 좋아집니다. 저는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제 옆에 앉았다고 치더라도 다음에 또 묶으면 또 반복해서 끌고 간다고요. 그러면 그런 훈련은 어떨 때 시키는 거냐, 과연. 그런 훈련이 있긴 하냐.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 우리 애기들 혹시 키워보셨어요? 저는 뭐 총각이지만 어린이집을 하고 해서 좀 애기들 심리를 잘 아는데. 우리 애기들하고 놀아보면 처음에는 막 신나게 놀잖아요. 볼풀장 가서도 신나게 놀고 밖에 가면 친구들하고도 신나게 놀고 잘 논다고요. 근데 실컷 놀고 나면 애기들이 어떡해요? 엄마를 찾죠. 그때 엄마 안 보이면 어떡해요? 엄마 찾고 막 울면서 찾아다니죠.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딱 집에 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어머니가 안 오면 그때까지는 잘 참고 있는데 그 시간에 안 오면 저는 막 울고 온 동네를 뛰어다녀요. 친척 집을 다 뛰어다닙니다. 엄마 찾는다고, 엄마 안 왔다고. 근데 다른 저도 그렇게 컸는데 어릴 때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실컷 다 놀고 나면 엄마를 찾아요. 그러면 어떨 때 그런 일을 하냐면 보통은 개들이 막 멀리 가버리는 개들 있잖아요. 주인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뛰어가는 개들. 그러면 이제 지가 막 뛰어다 놀다가 남을 때 엄마를 찾을 때 엄마가 안 보이고 숨어 있어도 안 보이면 개를 지켜보면 찾기 시작해요.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황을 하고 막 찾기 시작하고 냄새를 맡고 찾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고생고생하다가 나를 만났어요. 정말 반갑겠죠. 다음부터는 조심을 해요. 멀리 갈때 주인이 있나 없나를 봅니다.
근데 막 이 교육을 할 때 제가 숨어 있지 않다면, 항상 시선에 있다면 걔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놀고 나한테 오면 되니까. 아니 주인이 있는 거 아니까 지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고요. 제가 숨었을 때, 걔가 힘들게 저를 찾았을 때, 그게 각인이 되었을 때 다음에 조심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다음에 멀리 가지는 않고 주인이 있나 없나를 살피겠지만 줄을 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줄을 매면 산책 줄을 매면 또 끌고 가죠 당연히. 이건 주인이 안 보이니까, 주인이 안 보일까봐, 엄마 아빠가 안 보일까봐 다니면서 엄마가 있는 건지 확인하고 가는 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보이면 불안해서 오고 또 잊어먹을까봐. 그런 거지 산책 줄을 맸을 때 끌고 간다 안 끌고 간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이 교육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책 시킬 때 줄을 끌고 가는 의미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뭘 걱정했냐면, 지금 사실 이런 문제는 하네스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네스를 착용하고부터, 긴 줄을 사용하고부터, 자유롭게 노즈워크를 너무 자유롭게 시키고부터, 개의 서열이 없다고 그러고 개의 의사를 너무 존중하고부터, 그러면서 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개가 자아가 강해지고 사람 말 안 듣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하지 말으면 되죠. 이걸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걸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난 폭스테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무능개라고 할지라도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치고 나온 그때 눌렀지만 그 힘에 미끄러져 나와서 애를 물은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 걔는 무능개였지만 만약에 목줄이었고 누르는 줄이 아니었다면 당겨버리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동차로 치면 바퀴가 돌아간 거예요. 걔가 액셀을 밟아봐야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고개가 꺾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암트로 온다고 바로. 억대주라고 있으니까 치고 나가니까 그 힘이 너무 세니까 내가 눌러도 미끄러져 나가서 걔가 더 앞으로 나가서 애를 물어버린 거잖아요. 고정줄이었다면 당겨버리면 고개가 돌아가면 자전거 핸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탄력이 있어도 돌아서 나한테 온다고 땡기네. 고개가 돌아갔기 때문에. 차 바퀴가 돌아간 거고 자전거 핸들이 돌아간 거 똑같기 때문에 목이 돌아가면 이리로 가지를 못하고 물지를 못해요. 돌아서 오는 거죠. 저한테.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요. 그 전에 걔가 무능개라는 그 문제가 있었지만, 입마개를 안 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 줄만 있어도 막을 수가 있었다고. 법적으로 정한 1m 20, 1m 50의 줄이었다고 하면 더 안전했다고요. 그리고 근데 자동 리더 줄이고 어깨 줄이고 길게 해서 나가버리니까 그런 사고 생긴 거라고요. 눌렀을 때도 끌려 나가버린 거고 힘에. 지금 산책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걸 고쳐버리면 목줄로 바꿔버리고 1m 20, 1m 50의 줄로 하고 고정된 줄로 해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훈련사들이 초크체인을 쓰잖아요. 스냅을 이용해서 신호를 주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나는 스냅을 잘 못 친다. 그래서 나는 막 지그시 땡기니까 씨름이 되고 걔가 더 끌고 가서 힘들더라. 걔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둘 다 고생한다. 이런 분들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멈춰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멈춰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때도 진돗개라든지 아주 머리가 좋은 개는 내보다 IQ가 높으면 내가 이 멈춰서 딱 이쪽으로 갈라 할 때 얘기는 학습이 돼요. 한두 번 해봐 학습이 돼서 그것까지 눈치채고 튀는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개보다 똑똑해야 되겠죠. 사람이 먼저 촉이 좋아서 멈췄다 일로 갈 때 걔가 가면은 알고 가면 멈췄다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럼 걔가 어떻게 생각할 때까지? 내가 알고 이렇게 움직이면 주인은 오히려 반대로 가더라 하고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손으로 제어를 해주든 아니면 방향을 바꿔버리든 멈춰서 또 방향을 바꾸든 아니면 손으로 제어를 하든 그렇게 신호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멈춰졌다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목줄만 바꾸면 돼요. 줄도, 그리고 아까 말한 노즈워크도 보상으로만 시키고. 그리고 제 보면 좌선처럼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처럼 산책면허도 있어야 된다는 제 제목처럼 보면 좌선에서 노는 것처럼 자동차로 걔도 그렇게 교감을 하면서 리더줄을 교감을 하면서 사용해라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더 참고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분이 뭐를 걱정했냐면 이렇게 엉터리로 하네스하고 이런 지나친 노조카 긴 줄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에 지금 80% 90%가 이런 문제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 여러 사람 무는 개까지 출연을 했는데 또 지금 개를 그냥 풀어놔라. 개를 풀어버려라. 줄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상관없이 풀어버려라. 한적한 곳에. 보면은 뭐 이렇게 운동장을 이용해도 된다고 했지만 유리 운동장 한적한 곳에 풀어야 한적한 곳이 없으면. 한적한 곳에 풀었다가 그렇게 치고 나가는 힘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개가 사람을 또 물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면 좋다고 올라탔는데 어린애가 자빠지거나 노인분들이 그 좋다고 점프하는데 거기 밀려서 넘어져서 다치면 어떡할까요? 물려도 걱정이고 점프해서
믿어도 걱정이고, 걔는 그냥 좋다고 타고 왔는데, 뛰어왔는데, 놀래서 자빠져서 다쳐도 큰일이잖아요. 근데 한쪽 콩 가서 풀어놓으라네요. 그렇게 한쪽 가고 풀어놨을 때 진짜 그런 교육 효과가 있냐고요. 그런 교육법은 제가 설명한 그런 교육법이라고요. 그럴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교육이지. 그리고 제가 어린 강아지를 또 풀어놓으면, 한쪽 가고 풀어놓으면 어때요? 주인 옆에 붙어서 주인만 따라다니고 가지도 못하는 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좀 더 자주 다니다 보면 친근해서 막 다니죠. 그럼 주인의 개념이 없어서 어릴 때는 아무 사람이나 따라가요. 아무 사람이 따라가 버리고 좋다고. 불러도 안 올라와요. 안 와요. 불러도 안 오고 그 사람 따라 좋다고 가요. 어릴 때는. 그런 시기에는 또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막 풀어놓으면 걔들이 다 놀잖아요. 다 놀고 나면 주인한테 와요. 그럼 데리고 차에 태워주죠. 그럼 그게 습관이 되면 차에 태우는 습관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럴 때도 이용하거든요. 걔들끼리 막 여러 마리 풀어놓으면 다 놀잖아요. 재미나게. 지치면 와요. 그때 치료주면 돼. 근데 그때도 맨샤이가 있는 애들은 그렇게 돌아서 힘이 빠져도 막상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요. 근데 한 번에 못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잡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근처만 가려도 미리 도망가요. 잡힐 뻔한 걸 알고 또 잡힐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여기 부가적으로 또 이야기할 게 많지만 또 주제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되니까 뭐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주제가 또 전혀 다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